올해 102세 크리스티나는 매일같이 거울을 봅니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취미인 그레고리오스는 100세. 104세의 게오르기오스는 자신의 나이를 신분증으로 대신합니다. 책이 두뇌를 맑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101세 콘스탄티노스. 191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 같은 섬마을에 삽니다. 6천여 개의 섬을 가진 그리스. 그중 유달리 어느 한 섬에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다른 섬들과 비슷해 보이는 이 섬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스 이카리아 섬은 아테네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제주도의 15% 정도 되는 면적에 인구 5천여 명이 흩어져 사는데요. 그래서 섬에 어딜 가나 여유롭습니다. 초봄의 쌀쌀함이 남아있는 이카리아의 에브딜로스 항입니다. 통발로 맑은 물을 헤치며 문어를 찾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힘차게 노를 젓지만 젊은이는 아닙니다. 이리 안에 피트레페타 보스 크로는 있었대. 보스 메간. 마스 페르테 에토민다. 이카리아에서 나이 든 사람을 찾는 것은 쉽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카리아는 100세 이상 노인이 섬 인구의 1%가 넘습니다. 유럽 평균 0.1%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카리아의 무엇이 이런 장수의 환경을 만든 것일까요? 그래서 한 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인의 이네가? 에도 이네. 엘라테. 엘라테. 따스한 햇살 아래서 뜨개질에 여념이 없는 이분은 102세의 크리스티나 할머니입니다. 말씀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할머니는 나이가 믿기지 않게 곳곳하고 정갈한 모습입니다. 크리스티나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신도 맑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뜨개질도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녀 시절에 배웠던 뜨개질을 하면서 집안도 직접 꾸밀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πέθανε. Ψάξανε που είχαν ακούσει για τη θεία τη Χριστίνα, αλλά εκείνο τον καιρό είχε πάει ταξίδι για Πάσχα στην Κωνσταντινούπολη και δεν μπορούσαν να το πιστέψουν πως στην ηλικία που ήταν ταξίδεψε με το λεωφορείο και πήγε στην Κωνσταντινούπολη. Κριστίνα는 집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루 한 시간은 반드시 집 주변을 거닙니다. θέλει να στο προσφέρει. Δέστε, το προσφέρει. Ωραίο λουλούδι. Όχι, αρέμδαν γκόσε, κανιάν τσινά τσιτζά, αν εσύ νέο. Του αδερφού της η γυναίκα που είναι και εκείνη. Κριστίνα의 산책 코스엔 자주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한 살 어린 시누이가 먼저 와 있었네요. 방금 딴 꽃으로 시누이를 즐겁게 해주는 크리스티나 할머니. 꽃 앞에서는 모두가 청춘인가 봅니다. 전통음악이 흘러나오자 절로 흥이 난 크리스티나 할머니. 춤사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을 축제 때가 되면 춤추는 것을 즐길 정도로 정열적이라고 합니다. 이사스테 미아카라 δηλαδή με τους συναντιέτε με φίλοι σας. Αμέ, αμέ. Είναι νύφη μου. Έχει παντρευτεί τον αδερφό μου. Αλλά έχει πεθάνει. Εδώ στο καφέ θα πας. Εδώ. 산책을 하다가 크리스티나 할머니가 갑자기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가다 말고 거울은 왜 보시는 건가요? 보시네, 페노메 아코마 안토로폴 이나 파오카토 και ευχαριστούν τον Θεό που είναι 100 χρονών. Δεν είναι αυτό που προσπαθούν να είναι οι άνθρωποι κάτι άλλο από την ηλικία που είναι. Το χαίρονται κάθε μέρα ότι 할머니의 거울은 긴 세월을 견뎌온 자신에 대한 격려였던 것입니다. 이카리아에는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 곁에는 늘 누군가 함께 있습니다. 섬의 어디를 가든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즐거운 대화가 끊이지 않는 이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10대부터 40대, 70대까지 나이는 제각각 다르지만 모두 다른 동네 친구들입니다. 이거 είναι φίλοι, οικογενειακοί, family friend. Και είμαστε από δύο διαφορετικά χωριά. 가족이라 해도 믿어질 정도로 서로 무척 친근해 보였습니다. 빼디아 사서 부겐했대 έξω. Ότι ξανανιώνω. Είμαστε μια παρέα. Δεν λέμε ότι εσύ είσαι 15 θα σου βρω το αλλιώς ή εσύ είσαι 20 και θα σου πω άλλα. Είμαστε μια παρέα. Και λέμε τα ίδια πράγματα. 우리가 한 달에 있을 때는 15살짜리나 20살짜리라고 무슨 상관이냐고 함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έχει ηλικία όταν είμαστε παρέα. 왜냐하면 서로 친구 관계인데. 진하게 공감하는 친구에게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지는군요. 잘했어. 그럼 날짜 갈라. 옆에서 취재에 호기심을 보이던 이분은 젊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저희를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거니 모두 아는 척을 합니다.
정말 젊은 친구들과 허물이 없으신 거 맞네요. 젊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 비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이분이 젊은 친구 사귀기의 달인 그레고리오스 할아버지입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는 신문부터 보여줍니다. 영원한 삶의 섬으로 소개된 이카리아. 그곳에 사는 장수 노인 중 한 명이 그레고리오스입니다. 백세 나이가 무색하게 청바지도 잘 어울리고 시력이나 청력 모두 정정합니다. 돋보기도 없이 신문에 작은 글자까지 읽는 모습이 정말 백세 노인 맞으신가요? 이카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결혼해서도 60년 넘게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레고리오스는 아침 10시 반이 되면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섭니다. 지난 60여 년 넘게 할머니는 늘 집을 지키고 할아버지 혼자만 찾아가는 카페는 어떤 곳일까요? 카페는 오전 10시, 오후 5시 두 차례 문을 엽니다. 그레고리오스는 두 번 모두 찾아가는데요. 카페까지 거리는 1km 남짓으로 오전 오후 왕복 하루 4km를 걷습니다. 60년을 넘게 이 길을 걸었으니 건강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카페는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인은 몇 번 바뀌었지만 할아버지는 60년 넘은 단골입니다. 그레고리오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카페에 오는 이유는 오랜 친구 때문입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화색이 도는 할아버지. 다소스는 이카리아 출신으로 아테네 전신국에서 일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레고리오스와 50km를 걸어서 섬 일주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수섬에서 나이를 계산하기보단 태어난 해를 묻는 게 더 빠르겠네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끝낼 줄을 모릅니다. 그레고리오스가 카페에 머무는 내내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그에게 아는 척을 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겁니다. 이런 친숙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고 깨미다 어제이나 자카부카부 그리고 아마 그리아스이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을 아끼는 그레고리오스. 다소스와의 대화에서도 말하기는 아끼고 주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친구 역시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카리아와 한국의 노인들 그리고 이카리아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노인들은 외로움이 노후의 고민이 된다고 답한 반면 이카리아 노인들은 외롭다는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 대화 상대에 대해선 한국은 배우자와 자식을 꼽았지만 이카리아는 이웃 친구를 우선시하며 교제 범위가 한국보다 넓음을 보여줬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카리아 젊은이들의 태도인데요. 응답자 모두 노인과 대화를 끝까지 이어간다고 대답했습니다. Δηλαδή ένας άνθρωπος ο οποίος είναι 80 ετών, 90 ετών, αν αισθανθεί από την οικογένεια ότι δεν τον θέλουν πια, ότι είναι βάρος στην οικογένεια, σίγουρα εκείνος θα το λιγότερο θα αισθάνεται μια στεναχώρια που αυτό μπορεί να επηρεάσει και την υγεία του. Οι μεγάλοι άνθρωποι στην Ικαρία, όπως είδατε, δεν είναι απομονωμένοι, τους αγαπούν το ίδιο όπως και πριν, τους προσέχουν και γι' αυτό και εκείνοι αισθάνονται το ίδιο δυνατοί όπως όταν ήταν νεότεροι. Οι Ικαρία 사람들이 나이를 막론하고 잘 어울리게 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독특한 가족 구조입니다. 카테리나 할머니는 움직일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축사가 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 두 차례 먹이주는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카테리나 할머니 집은 외견과 달리 작고 검소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할머니는 자꾸 오른쪽 얼굴을 가렸는데요. 스라의 9명의 자녀와 24명의 손주, 27명의 증손주를 둔 카테리나. 최근 두 아들을 잃은 상실감으로 오른쪽 눈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시력으로 혼자 사는 것이 괜찮으실까요? 질문을 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찾아와 취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나가니까 이번엔 손자가 찾아오는 식으로 사람들은 쉼 없이 할머니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할머니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신기해서 관찰을 해봤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켜보는 내내 자손들은 왔다 갔다 또 오고 다시 나가고 마치 제집 드나들듯 할머니 집을 오갔습니다. 이쯤 되면 따로 살지만 같이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었는데요.
Συναντιέται. Α, με τι κλάβει. Πόσα άτομα. Μία μέρα περίπου. Αργώς. Αν δεν έχουν δουλειές, έρχονται πιο γρήγορα και με βλέπουν. 정확하게 숫자를 세보니 5시간 동안 17명의 사람들이 할머니 집을 다녀갔습니다. 까시메리니에? 네, 까시메라. 네. 이마서 군다 디플라 πιο πέρα και έρχομαι. 빠르게 έρχομαι. 카테리나 할머니도 자손들 못지않게 아이들 집을 자주 찾습니다. 오후에 할머니가 방문한 집은 뒤편에 있는 셋째 딸 집입니다. 최근 아테네에서 이주한 셋째는 고민이 많습니다. 엄마에게 큰 힘이 되려고 집 근처로 이사했는데 오히려 엄마의 위로를 받습니다. 가족이 주는 위로는 그 어느 것보다 큰 힘이 됩니다. έχω κάποιο πρόβλημα, θα το συζητήσω με τη μάνα μου για να νιώσω καλά, να μου πει κάτι, να με βοηθήσει να νιώσω καλά. Είσαι ανανεωμένη, αν την είδες. 카테리나 할머니의 가족들처럼 자손들끼리 왕래가 빈번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비밀은 마을 구조에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할머니 집을 중심으로 가깝게 모여 삽니다. 그것은 카테리나 할머니 가족만이 아닙니다. 이카리아 마을들이 모두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노인들이 홀로 살지만 외롭지 않았던 겁니다. διατηρούν την καλή τους υγεία και την ψυχική, γιατί για μένα οι καλές σχέσεις με την οικογένεια είναι ψυχική υγεία. Η οποία ψυχική υγεία ξέρουμε και είναι αποδεδειγμένο και ιατρικά ότι χρειάζεται και είναι απαραίτητη και για τη σωματική υγεία, γιατί η ψυχική και η σωματική υγεία είναι πολύ κοντινά. Έχουν σωματική υγεία λόγω της καλής διατροφής, λόγω της άσκησης, λόγω του λιγότερου άγχους και έχουν και καλές οικογενειακές σχέσεις που είναι και αυτό υποστηρικτικό. 미국의 브리검영대학교 줄리안 홀트 교수 연구팀에서는 30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인관계 부족으로 인한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같고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것만큼 해로우며 비만보다 두 배나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외로움은 건강에 영향을 미쳐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한가한 이카리아의 오후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삶은 이와는 거리가 멀겠죠. 최근 아테네에서의 생활을 접고 고향인 이카리아로 돌아온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엘레니와 요르고 부부입니다. 요르고는 아테네에서 관리직에 있다가 5년 전 명예퇴직을 하면서 귀향을 했습니다. 느긋한 아침 후 바쁜 출근이 아닌 자신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요르고. 이카리아에서의 모든 일은 움직인 만큼 결과를 얻습니다. 염소의 좋은 우유를 얻으려면 손쉬운 사료가 아닌 거친 풀을 준비해 먹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틴 아테네 είχαμε τότε τουλάχιστον που ζούσαμε, όχι τώρα που είναι η εποχή της κρίσης, γιατί εμείς φύγαμε πριν 14 χρόνια. Είχαμε πιο σίγουρα οικονομικά κάθε μήνα. Εδώ μπορεί να είναι λίγο χειρότερα τα οικονομικά, αλλά είναι καλύτερη ποιότητα της ζωής, είναι πιο ελεύθερο και σίγουρο το περιβάλλον, γιατί ζούμε σε ένα νησί που έχει μηδέν εγκληματικότητα. 부인 엘레니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아테네에 비하면 훨씬 육체적으로 고단합니다. 음식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마트보다는 직접 들로 산으로 나설 때가 많습니다. 야야 μου αλλά και πολλές άλλες καριωτίνες μαζεύουν και φτιάχνουν τα πράγματα στο σπίτι τους, μαζεύουν πρώτα τα χόρτα και μετά φτιάχνουν, αλλά μέχρι πάρα πολύ μεγάλη ηλικία. Η γιαγιά μου μάζευε χόρτα μέχρι τα 95. 귀향 5년 만에 엘레니도 할머니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엘레니가 닮아가는 것은 나물 채취뿐만이 아닙니다. 전통 요리 삐따를 만드는 방법도 어머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요리법 그대로입니다. 엘레니가 남편의 귀향 결정을 따랐던 이유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세 αυτή τη φωτογραφία υπάρχουν 5 γενιές. Είναι η γιαγιά μου, η μαμά μου, εγώ, η κόρη μου και το παιδί της. 가족이 단절된 아테네 생활을 떠나 할머니처럼 5대가 함께 사는 사진을 찍는 것이 그녀의 소원입니다. ευτυχισμένοι, δουλεύουμε πολύ, είμαστε ευτυχισμένοι, είμαστε ευλογημένοι νομίζω που ζούμε σε αυτόν τον τόπο και δεν τον αλλάζουμε τίποτα. 늦은 오후 시간. 엘레니가 딸 마리나와 함께 부모님 댁으로 향합니다. 이카리아에 와서 좋은 점 중 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일입니다. Μου λέει ότι δεν μοιάζει για 85. Είσαι 15 χρόνια πίσω. Πιο νέος μου λέει. Φαίνεσαι. Αλλά τα 85 είναι στην πλάτη. Πάμε όλοι 100-120, αλλά να είμαστε όπως είμαστε τώρα. Ελένη, η γιαγιά μου. Γεννημένη το 1905. Ο πατέρας μου το 1928 έκλεισε τα 100 και πέθανε. 온 가족의 생년월일이 적힌 재미있는 거울입니다. 거울만 봐도 모든 가족이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엘레니는 부모님과 함께할 때가 무엇보다 좋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사이좋게 대화를 나누는 막내딸을 볼 때면 할머니에게서 귀여움을 받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이 γιαγιά μου που έζησε και όλοι οι μεγάλοι άνθρωποι που ζουν στην Ικαρία πολύ, το πρώτο πράγμα εκτός από τη διατροφή, το πρώτο είναι η αγάπη. Αν αγαπάς πολύ τον άνθρωπό σου που είναι παππούς, γιαγιά, τι είναι, αυτό είναι πιο ωραία τροφή από ότι το φαγητό. Αθηναίος, 이렇게 자주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카리아를 선택한 순간 잊어졌던 가족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금요일 늦은 시각, 요르고와 엘레니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주민들이 띄엄띄엄 사는 이카리아에선 매주 금요일 친목을 도모하는 소규모 파티가 열립니다. 각자 10유로씩 지불해서 음식과 술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이 친목을 나누는 자리인데요. 오늘 준비된 음식은 르꼬마라고 하는 꿀을 얹은 전통 간식입니다.
파티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어린 꼬마에서부터 남녀노소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참석한 사람은 쉽게 친해져 어디서 만나든 친구로 불립니다. 1922, άρα που μας επέτρεψε, μπορούμε να πούμε, είναι 91 χρόνων. Χρόνια με το τσουβάλι να ζεις. Τα κρύβω τα χρόνια μου. Τα κρύψα ποτέ. 금요 파티의 유래는 섬사람 누구도 모릅니다. 요르고도 꼬마 때부터 참석해서 의례 금요일이면 이 자리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 밤만 되면 섬 곳곳에서 파티가 열려 새벽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모임들에서 어울리다 보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이카리아에는 100세 이상 노인은 많지만 노인만을 위한 양로원이나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는 친구 사귀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이카리아 섬 전체가 고요합니다. 이른 시간도 아닌데 거리엔 인적이 없고 문을 연 가게도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파티 때문에 섬은 아직도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르고의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느지막하게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요르고 엘레니 부부는 슬아에 일남삼녀를 두었습니다. 그중 아들과 두 딸은 이카리아로 함께 오고 둘째 딸만 아테네에서 대학을 다닙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봤을 때 요르고의 이카리아 정착은 성공한 편입니다. 그 모든 공은 장인 장모에게 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포도 농장 사업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장인은 훌륭한 스승이자 동반자입니다. 요르고와 장인에게 삶의 경험은 대화를 만들고 대화는 마음의 다리를 놨죠. 서로를 인정하는 대화법은 이카리아식 관계의 기틀이 되어 왔습니다. 아테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카리아로 들어온 요르고의 아들 반겔리스. 아버지를 따라 포도 농원을 운영한 지도 4년째입니다. 아직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치는 소규모지만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Έχω κρατήσει τις παρέες μου, αλλά πλέον έπρεπε να επιλέξω ή να κάτσω στην Αθήνα και να δουλεύω για κάποιο ξένο ή να γυρίσω και να δουλέψω στην οικογενειακή επιχείρηση που εν μέρη είμαι και αφεντικό.
저녁 시간, 엘레니가 분주합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요리 비법책을 펼쳐놓고 전통 과자를 만들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카리아 사람과 결혼한 후 섬에서 함께 사는 큰 딸이 왔습니다. My grandchild. Vroom.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요르고 엘레니 부부의 손주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엘레니는 그녀의 이름을 이어받은 손녀 엘레니와 요리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자신의 할머니에게서 배운 요리법이 손녀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이카리아의 정착에 보람을 느낍니다. 엘레니, πες ότι ξέρεις να ανοίγεις φύλλο. Ναι, εγώ θα κάτσω εδώ και θα βαστώ την Ελένη. Σήκω πάνω. Όχι, εδώ, εδώ. 늦은 시간이지만 이카리아 사람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3대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이어가는 자리. 아테네에선 꿈꿀 수 없었던 시간입니다. 엘레니는 머지않아 이 가족들과 함께 5대의 사진을 찍을 날을 기다려봅니다. 이카리아 노인들은 요르고 부부처럼 친구들,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0년이란 시간이 슬그머니 지나갔는데요. 콘스탄티노스 스파노스 할아버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오면 늘 그랬듯이 직접 담근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카리스토메. 콘스탄티노스 할아버지는 젊어서 무역업을 하며 세계 곳곳을 누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 지식의 원천은 책이었습니다. 그의 서재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From depth, from depth. 네. 각국 작가들의 책이 즐비한 책장은 마치 그가 젊은 시절 누볐던 세상과도 같았습니다. 하루 3시간의 독서를 마치면 그는 카페로 향합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덕분에 콘스탄티노스 할아버지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지식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분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올해 104세인 게오르기오스 할아버지입니다. 103. 103에서 104.
연세보다 젊어 보이는 모습에 취재팀이 놀라니까 뭔가를 보여주셨는데요. 태어난 해가 뚜렷이 적힌 신분증입니다. 유머로 자신의 나이를 승화시킨 게오르기오스 할아버지. 그는 인터뷰 내내 웃음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서재엔 이상하게도 의자들이 많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의 유머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매력을 지녔습니다. 다리가 아픈데도 끊임없이 그를 찾아온다는군요. 이카리아는 단지 장수로만 알려진 섬이 아닙니다. 장수는 물론이고 병까지 이겨낸 섬으로 유명합니다. 38년 전 이카리아 출신의 미국인 모라이티스는 폐암 판정을 받고 남은 인생을 정리하고자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9개월. 고향에 돌아온 모라이티스는 이카리아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과일을 재배하며 이카리아의 자연을 즐겼습니다.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며 남은 삶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병의 진행이 없었습니다. 모라이티스는 9개월을 넘어 37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오늘은 고등학생들이 육지로 수학여행 가는 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늦은 시간이라 누가 올까 싶었는데 내부는 순식간에 200여 명의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에브딜러스 항구 주변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어른들 대부분이 모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위한 파티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자리한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80년이 Το πρόβλημα θα ήταν αν αυτός που πήγε 80 διασκεδάζει αλλιώς από όταν ήταν 20. Όμως κάνει το ίδιο. 파티에 춤과 음악이 빠질 수 없죠. 이카리아에서는 마을 경조사에 따라 한 달에 한 번은 파티가 열립니다. 참석하는 연령 제한은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와 노인들이 어울릴 자리가 많은 편입니다. 한번 파티를 열면 끝낼 줄을 모릅니다. 해가 뜰 때까지, 마지막 사람이 남을 때까지 모두 파티를 즐깁니다.
τρόπο ζωής που είναι σχετικά απομακρυσμένος από της Αθήνας, από εκείνη των μεγάλων πόλεων. Ζούνε, όπως θα είχατε και την εμπειρία και εσείς στην επίσκεψή σας, με λιγότερο άγχος. Καταναλώνουν προϊόντα από τον τόπο τους, πολύ καλής ποιότητας. Ακολουθούν τη μεσογειακή διατροφή, που στην υπόλοιπη Ελλάδα λίγος πολύ την κρατάμε πολύ λιγότερο. Και έχουν και πάρα πολύ καλές ανθρώπινες σχέσεις μεταξύ τους. Ικαρία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백세 장수를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혼자 있기보단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오랜 친구가 되었습니다. 80년 διαφορά και είμαστε πολύ. Άλλος λέει έτσι, άλλος αλλιώς. Ευχαριστώ. Μαζί θα είστε όλοι, όλοι μαζί και ο κέντρος του γέρους θα είσαι και με τους νέους. Τρία νούμερα θέλουμε να γράψει η ταυτότητά μας. 100년의 세월을 청춘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성.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기에 죽음조차도 잊혀진 섬. 에게해 동쪽 끝에 이카리아 섬이 있습니다.